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략 전문가 박용균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멘트가 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용어가 옵션 매도가 옵션 매도 위험하다 그런 말만 있어서 좀 언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해외 선물 옵션 전략으로 혹은 해외 선물 옵션 합성 전략으로 뭐 얼마 전부터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좀 더 언어 순화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합성 전략, 해외 선물 옵션 전략이지만 결국은 매도 플레이 위주입니다. 큰 그림은 그러다가 가끔씩 매수 플레이 위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로지 매도만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시작했던 해외 옵션 매도라고 보다는 해외 선물 옵션 그냥 전략,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계속 이 제목으로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혹은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합성이란 말을 넣기도 해요. 해외 선물 옵션 합성 전략.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수와 매도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전략. 이제 그 용어도 좀 더 언어 순화적인 측면에서 괜찮아요. 그래서 간혹 합성 전략이라는 용어도 썼다가 그냥 해외 선물 옵션 전략이라는 용어도 쓰고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자, 한 주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간략하게 살펴보면 지금 미국도 뭐 변동폭이 너무 심합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또 해외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특징적인 게 뭐였습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원유가 급락을 했습니다. 10포인트 정도 하락했어요. 최근에 가장 많은 하락입니다.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뭐 중국이나 몇 군데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원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좀 비축금 좀 풀어라. 이미 보관해 놓은 원유 좀 시장에 풀어라고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원유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또 원유가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이런 것도 같아요. 시장이라는 게 좀 투기의 형식일 수 있어요. 미국 기관들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 언급한 것 같은데 기관들은 다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원유가 공급량이 좀 많아질 것이다. 수요가 좀 작을 것이다. 근데 미국 은행들은 다 오를 것이다 라고 배팅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야 되느냐? 은행보다는 미국 기관의 말을 좀 더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 은행은 돈을 벌려는 거예요. 일부러 걔네들은 풋옵션, 선물을 매도 위주로 잡아놓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뭐 콜을 샀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좀 매수를 잡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줘야 돼. 자기들 의도대로 좀 하려고 걔네들은 100달러 그렇게 은행들은 예측을 했어요. 근데 미국 기관들은 에너지 관련된 기관들은 다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관들 말을 좀 신뢰했어요. 그 여파로 급락 중에서도 급락입니다. 오히려 이 급락 속에서 또 황금을 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지수로 돌아오면 미국도 지금 크리스마스가 있는 산타랠리가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과연 크리스마스 무렵에 과연 산타랠리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럴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힘들어요. 그런 와중에 해외 선물 옵션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관계없이 원유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뭐 대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 주식시장하고 다릅니다. 주식은 오르면 수익이
지수 자체가 오르면 수익이 대부분 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힘들어요. 근데 선물 시장은, 옵션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 시장의 등락에 큰 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르면 오른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요 해외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오늘은 전략 강의 콘돌입니다.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약세 콜 스프레드, 지난주에 강세 풋 스프레드, 오늘은 콘돌입니다. 그럼 콘돌이 뭐냐라는 걸 한번 23강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옵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항상 장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방송을 우연하게 채널 돌리다가 처음 봤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매 강의 설명합니다.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있어요. 본 해외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1강부터, 오늘 강의가 23강입니다. 23강까지 듣습니다. 특히 1강, 4강을 반복 청취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문은 어디서 하느냐? 자, 하단에 참여 코드 나가죠. 소통방 안내합니다. 참여 코드 4854를 치시고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또 문자 샵 3771을 치고 박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청취하세요. 특히 1강, 2강. 거기에 옵션에 관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1강, 2강을 듣지 않고서 오늘 강의만 들으면 이게 무슨 정말로 외계어예요. 반드시 처음부터 듣기를 권합니다. 뭐 주말에 재방송도 나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게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 반드시 들어오셔서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1강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 지금같이 장이 안 좋은 시장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배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입니다. 옵션 매도와 옵션 매수의 개념.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기본 개념 복습입니다. 콜옵션 매수, 옵션 매수에는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 또 저걸 하네라고 할 정도로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보자마자 인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콜옵션 매수입니다. 풋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매수 콜옵션 매수 진입하고 풋옵션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옵션 매도입니다. 옵션 매도는 콜옵션 매도가 있고 풋옵션 매도가 있습니다. 그 매도는 뭐냐? 콜옵션 매도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한다는 것은 콜옵션 매수였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풋옵션 매도는 선물이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풋옵션 매수였고 앞에서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풋옵션 매도입니다. 그 지점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중심으로 콜옵션 매도 진입하고 풋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그런데 또 질문 들어오죠. 전문가님,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매도를 합니까? 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이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 설명드릴게요. 주식과 선물과 차이점입니다. 옵션의 다양성, 진입할 때. 주식 선물과 비교해서
진입에 있어서 옵션의 다양성입니다. 주식은 일반 뭐 공매도 개념은 무시하고 일반 개인들이 진입하는 겁니다. 주식은 오로지 상승에만 배팅할 수 있어요. 단방향 구조예요. 선물은 상승과 하락 모두에 배팅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구조예요. 여기까지는 들어봤을 거예요. 아, 선물은 상승에도 하락 배팅할 수 있고 하락해도 배팅할 수 있다더라.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매수와 매도 개념이 나옵니다. 선물로 보겠어요. 선물로. 선물 매수는 뭐야? 지금 원유가 70달러입니다. 그러면 75달러까지 오를 거야 라고 그 75달러를 기준으로 현재 원유가 70달러입니다. 그런데 아마 75달러까지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옵션 매수에서는 75를 기점으로 콜옵션 매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런 개념 없어요. 지금 70달러야. 그러면 75달러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70달러에 매수하는 거예요. 이건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매도가 뭐냐? 이 개념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70달러인데 65달러까지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70달러에다가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65달러까지 하락할 거라 생각하고 물건이 없는데 매수가 없는데 매도하느냐? 자, 매도도 하나의 진입 방법입니다. 매수도 그냥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70달러를 기점으로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사는 방식이에요. 매도도 그냥 현재 70달러인데 65달러까지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70달러를 기점으로 그냥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고 파는 진입 방식이에요. 물건이 없어도 매도 처음부터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옵션은 상승과 하락에 모두 배팅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였어요?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였습니다. 상승과 하락에 모두 배팅할 수 있고 또한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였어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콜옵션 매도.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풋옵션 매도. 총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진입 방법이 존재합니다. 옵션은 그만큼 다양해요. 그래서 전략만 잘 세우면 뭐 그 어떤 전략보다 낫습니다. 어떤 투자보다 낫습니다. 주식은 오로지 한 방향만 있습니다. 주가가 흘러내리면 개별 종목이야 한두 개 오를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에게는 힘들어요. 선물 상승과 하락에 모두 배팅할 수 있다. 그래서 잘 타이밍을 잘만 잡으면 괜찮겠는데 이 타이밍 자체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옵션은 진입 방법이 네 가지라니까요. 상승할 것이다. 에 배팅할 수 있고 하락할 것이다에 배팅할 수 있고 콜옵션 매수에 풋옵션 매수에 또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진입 방법이 네 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옵션의 매력입니다. 지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밀 옵션으로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밀도 지금 변동폭이 많습니다. 이렇게 급락했죠.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현재 792.6입니다. 원래 792 어포스트로피 6 이렇게 읽는답니다. 어포스트로피. 근데 우린 귀찮으니까 그냥 792.6으로 읽읍시다. 자, 현재 792예요. 그런데 앞으로 한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1000까지 오를 것이다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콜옵션 뭐 한다? 매수.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요. 지금 또 날씨도 이상해요. 그래서 충분히 1000까지 오를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1000을 기점으로 콜옵션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자, 어떤 분 꼭 다른 투자자는 아니야. 지금 음봉 크지 않냐? 아마
이제 수확철도 되고 날씨도 잔잔해지면 아마 600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600까지 하락할 것이다 생각하고 요 600을 기점으로 뭐 한다? 풋옵션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600까지 하락할 것이다. 1000까지 상승할 것이다.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제 아무리 인플레이션 심해도 날씨가 안 좋아도 현재 792, 800을 잡읍시다. 1000까지는 쉽게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한다?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1000까지는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제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6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무리 뭐 공급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그런 뭐 말도 나오는데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600까지 급락할 것이냐? 언제? 작년 11월, 12월 때까지 그 가격에 내려올 것이냐? 아니라 생각하는 분들은 600까지 안 될 거다 생각하고 뭘 들어간다? 풋옵션 매도를 진입하는 겁니다. 좀 개념 아시겠습니까?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콜옵션 매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미리 현재 800입니다. 800인데 1000까지 오를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한번 공부해 봅시다. 콜옵션 매수. 그다음에 600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풋옵션 매수. 반대로 1000까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거야. 이게 콜옵션 매도. 600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않을 거야. 이게 풋옵션 매도. 이제 이 개념이 인지적으로 그냥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처음에가 어렵지. 막상 실전 모의 투자나 실전 해보면 쉬워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콘돌.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새입니다. 주로 캘리포니아 쪽하고 멕시코 쪽, 그쪽 남미, 중남미 쪽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우리 독수리 그런 종류예요. 맹금류. 독수리 그런 종류입니다. 옵션에서 콘돌이라는 용어는 그럼 왜 그럼 콘돌이라는 용어가 나왔느냐? 콘돌이 날고 있는, 비행하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게 콘돌입니다. 원래 이제 만기 손익 그래프를 만들면 이런 구조예요. 이게 0입니다. 손실이 예를 들어서 한 300달러다. 여기가 이득이 한 300달러예요. 이게 한 1000달러 됩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이런 구조 그래프를 만기 손익 그래프 그래요. 최종적으로 만기일 날 내가 이 콘돌 구조를 들어갔을 때 손익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그래프예요. 이게 꼭 이 새 날개 모습. 이게 날개란 겁니다. 날개. 이게 몸통이고 여기서 유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엘칸토 사이먼 앤 가펑클의 요 노래 나오죠? 엘칸토 파사의 콘도르. 그래서 참 멋있어요. 우리 독수리도 멋있듯이 여기서 요 날개에서 이렇게 날개에서 유리했다는 거예요. 얼른 저도 근데 날개짓 할 때 아마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날개짓 할 때. 하여튼 간에 요 콘돌은 용은 어디서 나왔다? 실제 요 날고 있는 새에서 명칭이 유래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또 뭘 할 거냐? 버터플라이라는 용어 쓸 거예요. 버터플라이. 나비잖아요. 이상스럽게 요 옵션 용어가 요 곤충, 새에서
파생된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버터플라이, 또 콘돌 이런 식으로 콘도르. 자, 오늘 새로운 용어 하나 배웁니다. 자, 콘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이 콘돌은 나중에 또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강의를 다 끝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회로 넘어갈지, 만약에 굳이 무리해서 오늘 다 끝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느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 국내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 옵션을 크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콘돌 구조를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그중에서 콘돌을 가장 많이 써요. 전략 중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요 콘돌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어도 불구하고 좀 설명하고 잡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다 못 끝나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콘돌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럼 콘돌은 뭐냐? 약세 콜 스프레드, 강세 푸 스프레드 많이 들어봤는데, 지난 21강 때 약세 콜 스프레드, 22강 때 강세 푸 스프레드 공부하셔야 됩니다. 21강 때 약세 콜 스프레드, 22강 때 강세 푸 스프레드, 이걸 합친 것이 요 콘돌입니다. 좀 이제 얼른 들어와야 됩니다. 아, 콘돌이 이런 구조구나. 그럼 다시 한번 약세 콜 스프레드 개념 공부하고 강세 푸 스프레드 개념 공부합니다. 다시 복습의 단계입니다. 약세 콜 스프레드. 지난 21강 내용이라 했죠? 이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 얼른 21강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약세 콜 스프레드란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진입하는 거예요. 선물이 하락할 것이 생각하고. 이 약세란 말이 선물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 콜은 옵션이고 이게 선물이고 이게 옵션입니다. 약세란 말은 선물을 두고 한 말이에요. 선물이 약세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실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락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상승해도 먹을 수 있어요. 거꾸로 상승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 가격까지만 상승하지 않으면 약세 콜 스프레드 이깁니다. 기본적으로는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생각하고 진입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네이키드 콜 매더만 진입하기에는 약간 불안해. 그래서 좀 더 높은 행사가를 콜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보험으로. 콜 매더, 자, 이게 등가입니다. 현재 가격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먼 등가에서 위쪽 가격을 이 행사가를 뭐한다? 콜 매도. 그런데 불안해. 선물이 좀 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보험으로 좀 더 위쪽에다가 뭐한다? 콜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약세 콜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면 진입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등가를 중심으로 그보다 위쪽 행사가를 이게 등가를 했습니다. 등가를 중심으로 위쪽 행사가를 콜 매도 잡고 매도 진입하는 행사가보다 더 높은 행사가를 뭐한다? 콜 매수 잡습니다. 이게 약세 콜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강세 푸 스프레드란 뭐냐? 기본적으로 선물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자, 강세란 말은 선물이 상승한다 했습니다. 네이키드 푼 매도만 진입하기에는 약간 불안해. 그래서 좀 더 낮은 행사가를 보험용으로 푼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가를 중심으로 그 아래쪽 행사가를 푼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등가입니다. 그 아래쪽 행사가를 뭐 한다? 풋옵션 매도 진입하고 매도 진입한 행사가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더 낮은 행사가를 뭐 한다? 풋옵션 매수지임, 풋 매수지임입니다. 이게 강세 풋 스프레드입니다. 풋옵션 매도 간략하게 설명하면 절대 여기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혹시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용으로 그 아래에다가 매수를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좀 하락해도 하락하면 풋옵션 매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덩달아서 풋옵션 매수 가격도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좀 손실이지만 얘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둘이 상쇄하기 때문에 손실이 크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요 보험으로 위에서는 콜옵션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는 풋옵션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요 강세 풋 스프레드하고 약세 콜 스프레드와 강세 풋 스프레드를 합쳐놓은 게 무엇이다? 콘돌입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뭘 준비했느냐? 아까 보여주신 밀 옵션 그대로 그냥 가져왔습니다. 밀, 이렇게 진행하면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콘돌이. 밀 3월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위에서 보였죠? 현재 등 가격이 약 794입니다. 794일 때, 자, 920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뭐 한다? 이게 920입니다. 콜,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가격은 9.5예요. 승수는 여기다가 50을 곱하면 됩니다. 1에 50입니다. 거의 500달러 약간 안 됩니다. 그래놓고 자 콜옵션 매도 진입 개념이 의미가 뭐라 했습니까? 절대 920까지는 오르지 않을 거야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 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어제도 급등했거든요. 계속 오르면 불안해. 그래서 보험용으로 저는 950을 콜 매수 잡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입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안 잡았어요. 또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걸 잡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 가격은 또 달라요. 그래서 강의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라는 방송입니다. 자, 콜 옵션 매도 920을 매도 잡고 950을 콜 옵션 매수 잡았어요. 이게 뭐라고요? 약세 콜 스프레드. 그리고 또 현재 794인데 가격이 절대 7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이제는 뭐 풋 옵션 매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670을 풋옵션 매수 잡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강세 풋스프레드입니다. 요 약세 콜스프레드와 강세 풋스프레드 이게 콘돌입니다. 그러면 벌써 몇 개 약이야? 하나, 둘, 셋, 넷. 한 쌍이 네 계약이 진입합니다. 한 쌍이. 좀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럼 이득은 어떻게 해야 손실이 안 볼까요? 선물이 요 920 안 넘으면 되는 겁니다. 또 선물이 700까지 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득입니다. 만약에 선물이 920을 넘어가면 손실이 조금씩 발생할 겁니다. 선물이 700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조금 늘어날 겁니다. 자, 강세 콜 스프레드와 약세 풋 스프레드 합해놓은 게 무엇이다? 콘돌입니다.
콜옵션 매도 행사가 920입니다. 그때 9.5였습니다. 콜옵션 매수 행사가 950이었습니다. 6.5였습니다. 밀사모물 옵션 콘돌의 진입 예입니다. 약색 푸스프레드 푸드옵션 매도 행사가 700, 가격이 6.375였습니다. 푸드옵션 매수 행사가 가격 672, 3.0이었습니다. 그럼 이 차이 9.5하고 6.5, 6.375하고 3.0, 이 차이가 각각의 이득이에요. 성공한다면. 좀 이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산 수학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강의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면 질문하시고요. 자, 증거금 한번 보겠습니다. 콘돌 증거금. 약세 콜 스프레드만 진입했을 때 증거금이 530달러였어. 무슨 말이냐? 요 진입만 했을 때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했을 때 증거금이 53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강세 푸스프레드 증거금이 521달러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요 콜옵션 매도만 진입했을 때 요 약세 푸스프레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약세 콜스프레드는 얼마라고 증거금이? 530달러. 이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자료를 만들다가 제가 가끔 실수도 해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실은 이게 지금 약세입니다. 약세. 약세. 그다음에 이게 강세입니다. 그래서 혼동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상하다 했지. 간혹 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게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질문하실 때 뭐 전문가님 이게 틀리네요 하고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간혹 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제 저는 발견 못하지만 또 듣는 분들은 또 금방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약세 콜 스프레드 증거금이 530달러, 강세 푸스프레드 증거금이 521달러입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진입한다고 했을 때. 그런데 다시 한번, 약세 콜 스프레드는 530달러, 강세 푸스프레드는 521달러. 합치면 천공 51달러죠. 그런데 이걸 약세 콜과 강세 푸스를 동시에 들어가면 증거금이 530달러 더 높은 쪽으로만, 이것만 하나만 잡혀요. 이게 콘돌의 장점입니다. 또 콘돌 장점, 단점 얘기할 때 설명하겠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증거금이 딱 절반으로 다운되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증거금 대비, 내 투입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콘돌의 장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밀 3월물 옵션 콘돌 진입 손익 계산입니다. 자, 3월물 만기일은 2월 18일이래요.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78일 남았어요. 즉 목요일 기준으로. 12월 2일 기준으로 78일 남았습니다. 잔존일이. 증거금은 530달러. 그럼 약세 콜 스프레드 수익은 얼마냐? 아까 가격 9.5에서 6.5 차이 3.0 곱하기 승수가 50입니다. 150달러가 성공한다면 수익이에요. 강세 푸스프레드는 6.375에서 3.0을 뺍니다. 그럼 3.375 곱하기 50, 168.75달러 성공한다면 강세 푸스프레드에서는 요 달러만큼 수익을 챙깁니다. 두 개를 합하니까 318.75예요. 성공했을 경우에 이 정도 버는 겁니다. 그러면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을 경우에 60%, 60%.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60%. 그런데 이것을 한 달로 한번 따져봤어요. 한 달로.
23%. 결코 무시 못합니다. 이런 수익률, 자, 옵션의 장점이 뭐라 했습니다? 옵션 매수는 안 그런데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 됐습니다. 내가 이 매매에서 얼마 수익률을 목표로 진입하는 게 세워져요.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자, 제가 항상 단서를 다는 게 이겁니다. 성공 시에. 성공 시 수익률 60%. 한 달 수익률 23%. 그러면 성공의 의미. 도대체 요 콘돌 전략에서 성공의 의미가 뭐냐?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요 콘돌 전략에서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선물이 920달러까지는 안 오는 거야. 선물이 700달러 아래까지 안 내는 거야. 요 바운더리 내에서 선물이 700에서 920 요 사이에서 놀면 움직이면 요 이게 가두리 장세입니다. 여기서만 움직이면 성공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면 약간 달라요. 근데 요 바운더리에만 있으면 요 우리 가두리 장세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물고기 잡을 때 가두리 장세라 그러는데 요 700에서 920 좀 폭이 넓잖아요. 요 사이에서만 있으면 얼마 동안 남은 기간 동안 남은 78일 동안 2월 18일까지 그러면 얼마 318달러 정도 버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개념입니다. 자, 수익률 결코 적은 거 아닙니다. 60% 내 투자 자금 대비. 그런데 또 하나, 요 증거금은 날마다 바뀐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어제 기준으로는 530달러이지만 한쪽으로 뭐 급등한다거나 급락하면 증거금이 좀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게 흘러. 뭐 오르더라도 약간 하락하더라도 약간 그러면 증거금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날마다 바뀐다는 거. 즉 조사 당시 증거금 기준으로 제가 수익률을 짠 겁니다. 자, 한번 모든 게 손절 규칙이 있다 했죠. 콘돌도 손절 규칙 지켜야 됩니다. 매도 진입한 가격이 나름대로 200%, 300%에 도달하면 손절하는 겁니다. 이때 매수한 행사가 가격도 덩달아서 올라서 손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손절 후 다시 재진입을 시도할 수도 있고 관망할 수도 있고 이 손절 규칙은 모든 매매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물의 콘돌의 장점이 뭐냐? 선물이 예상과 달리 한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른 쪽은 플러스 상태가 유지되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아까 미리 790을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위쪽은 920을 매도 잡고 아래쪽은 700을 매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막 워낙 인플레이션 화두가 많잖아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랐어. 그러면 920에 도달해 안 왔지만 이게 200%, 300% 도달했어요. 그럼 손절했어. 그러면 이쪽은 요 670하고 진입한 강세 푸스프레드는 수익일 거 아닙니까? 비록 이쪽은 손절했지만 요 950 약세 콜 스프레드는 손절을 했지만 요 강세 푸스프레드는 이득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손실이지만 한쪽 방향으로 선물이 움직일 때 다른 쪽은 플러스 상태가 되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증거금 측면에서 약세 콜 스프레드나 강세 푸 스프레드 단독으로 진입할 때보다 증거금 측면에서 대략 절반가량이 유리해요.
방금 아까 봤듯이 강 약세 콜 스프레드는 $530 들었고 강세 풀 스프레드는 $521 수혜됐어요. 그런데 합성하니까 뭐야? 두 개 합쳐놓으니까 $530 거의 절반으로 증거금이 낮아지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리네요. 다시 한번 또 다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복습할게요. 장점. 이게 뭐냐면 이제 만기 손익 그래프입니다. 만기 손익 그래프. 요 녹색 있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요 만기일 날 선물이 이 정도에서 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얼마? $318 벌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이 요 이 정도에서 끝나면 또 이 정도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혹은 여기서 끝나면 자 선이 옆으로 평행선이죠. 손실이 제한돼요. 손실이 무작위가 아니라 손실이 제한됩니다. 옵션 매도 손실이 무한정이더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성으로 들어가면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이게 콘돌의 장점이에요. 합성 매도의 장점입니다. 자, 장점이 뭐냐? 또 하나입니다. 증거금도 있지만은 이익도 한정되어 있어. 아까 최대 이익이 뭐냐? $319, $318 그 사이입니다. 왜? 처음에 내가 이 콘돌 진입한 할 때 내가 예상한 목표 수익률은 수익은 $319입니다. 이익이 한정돼 있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수익률로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손실도 한정돼 있다는 거. 손실이 얼마냐? $1,181입니다. 최대 손실이 얼마일지 알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전문가님, 이익은 $300밖에 안 되는데 손실이 $1,100면 이거 불리한 게임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익이 높고 손실이 제한되는 게 그게 옵션 매수입니다. 근데 옵션 매수는 좀 가능성이 적다 했잖아요. 옵션 매도가 항상 이런 구조예요. 최대 이익은 얼마 안 돼. 손실이 무한정이거나 손실이 항상 높아요. 자, 여기서 선물이 요선 뭐 945? 이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는 $1,181 고정 손실이에요. 제 아무리 선물이 상승해도 또 제 아무리 하락해도 마이너스 $1,181밖에 손실이 안 됩니다. 이미 나는 최대 손실이 얼마일지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게 콘돌의 장점이에요. 비록 먹는 것은 구간이 넓죠. 요 상당히 넓잖아요. 요 구간에만 오면 $318, $319 버는 거예요. 얼마 안 돼요. 하지만 손실도 알고 있다는 거. 손실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 현실적으로 현재 가격 여기입니다. 현재 가격 여기인데 여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이득은 얼마 안 되지만은 자, 손실도 제한할 수 있더라.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편하더라 라는 의미에서 콘돌을 많이 씁니다. 또 근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콘돌 한 쌍에 진입해야 하는 계약수가 4개가 돼요. 그래서 거래가 불편해. 즉 동시에 4계약을 진입해야 합니다. 또 가급적 동시에 4계약을 진입해야 해서 매매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하나 진입했는데 가격이 급등해버린다. 급락한다. 그러면 이게 그 포지션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급적 선물 흐름이 잔잔한 시간을 이용해서 4계약을 거의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뒤죽박죽.
어떤 분들은 좀 더 유리하게 들어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요 혼돌 구조가 안 되고 엉망인 구조가 되어버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귀향 콘돌을 들어가려고 했으면 급등하기보다는 급등락보다는 잔잔한 시기 때 얼른 내계약을 가급적 빠르게 기입해야 합니다. 좀 양보해서라도. 손절의 경우에도 계약수가 많다 보니 좀 번거로움이 존재해요. 그러잖아요. 손절의 경우. 뭐 만약 급등했다 그러면 위쪽만 두 계약만 손절하는 거예요. 아래쪽 놔둘 수도 있고 또 아래쪽도 한꺼번에 청산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의 성향이 달려있는데 하여튼 간에 네 계약이다 보니까 거래에 불편했습니다. 또 하나, 또 단점이 그래서 뭐가? 수수료가 좀 네 계약이다 보니까 진입할 때 또 청산까지 손절까지 했다.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요. 그런 불편한 단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돌의 장점, 장점은 단점을 능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기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콘돌 전략. 오늘 이렇게 이제 콘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리딩 같은 거 하고 이제 홍보할 때 그나마 안 사람들이 옵션 매도는 손실이 무한정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손실을.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제 강의 설명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처음 봤어. 그럼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되느냐? 자, 본 강의를 1강부터 23강까지 다 오늘 23강입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특히 1강부터 4강을 반복 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질문한다? 하단에 소통방 나오시죠? 그러면 참여 코드 4854 이용해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최근에 좀 질문이 좀 활발히 일어나요. 저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샵 3772 치고 박민균 치면 소통방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 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안내 드려요. 거기다 올려놓기도 하고 또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1강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옵션 매수 또 옵션 매도 개념 자, 1, 2강 개념 나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 강의에서 요 오늘 제목 너무나 중요하다 했습니다. 뭐 별 10개짜리입니다. 별 10개짜리. 아마 다음 시간에 또 한두 번 더 걸쳐서 전략 강의 할 겁니다. 그럴 때 새해와 관련된 거, 아까 콘도르, 독수리 종류입니다. 맹금류,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이거 잘 쓰지 않는데 간혹 해볼 수 있어요. 새하고 관련된 거. 곤충과 관련된 거, 버터플라이. 나비입니다, 나비. 요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할지, 그 다음 시간에 준비할지는 좀 고민 좀 할게요. 한두 번 더 전략 강의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별적으로 지금은 무슨 종목이 좋겠느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콘돌 국내 기관들이 또 외국인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 뭐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레이쇼. 아마 많이 들어봐. 옵션 좀 들어보신 분들은 비율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영어로 레이쇼, 비율. 레이쇼를 한번 비율 스프레드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버터플라이는 아마 그 다음 시간에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레이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 좋은 자료 가지고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힘듭니다. 요 해외 선물 옵션 시장으로 들어오셔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전문가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